크기 사용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4인치 사용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4인치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점트입니다. 시중에는 굉장히 수많은 만능 멀티날이라고 불리우는 제품군들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그라인더에 끼었을 수 있는 멀티날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이 멀티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이 왜 좋았는지에 관련해서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은 뭔지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글로벌 스토어에서 나오는 멀티날 가치메타라고 불리우는 123배 빠르게 자를 수 있다는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그렇습니다. 다이아몬드 멀티날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이죠. 오해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몬드 멀티날은 절단석의 대체품이다?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다이아몬드 멀티날의 첫 번째 장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줄어들지 않는 날의 크기죠. 사용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절단석에 비해서 이 다이아몬드 멀티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길게 절단을 한다거나 날 한 개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애용되는 날이죠. 하지만 왜 대체품이 아닐까요? 첫 번째로 작업 속도 때문입니다. 이 다이아몬드 멀티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멀티날과 다르게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간단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사용하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작업군들도 있습니다. 어떤 작업군을 말씀을 드리냐면 함석판을 길게 잘라내셔야 되는 분들. 이게 조금 이따 실험 상황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면부화를 그라인더로 날로 많이 걸지 꼭지점에다가 걸고 잘 쓰지는 않거든요. 근데 항상 실험 영상들 보면 다 꼭지점 앵글각에다가 이렇게 자르는 영상이 대부분이에요. 이게 잘못된 실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다시 돌아와서 그런 분들에게는 대체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날이 줄어드는 절단석에 비해서 긴 커팅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. 그러면 여기서 내구성 실험을 한 가지를 해봐야 되겠죠. 작업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4인치의 절단석과 오늘 소개를 해드린 가치메타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.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뭐래?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스펙값이 진짠지 정말로 많이 자를 수 있는지 벌써부터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더듬이 하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커버가 불안정해서 커버 고정 좀 하고 올게요. 쉬었다 갈게요. 어우 힘들어. 지금 적어도 50컷 이상 70-80컷을 잘랐는데 아직까지는 잘 잘려요. 영상이 좀 이쁘게 나오려면 이까지는 잘라야 되는데 와 아직까지 이거밖에 못 잘랐어요. 타입 바뀐다고 조금씩 잘랐거든요. 아이고 힘드네.
자, 보이시죠? 지금 몇 컷을 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. 숫자를 세볼까? 아, 199컷 됐구나. 제가 이렇게 실험한 이유를 스튜디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렇죠. 아, 멀티날은 제가 도저히 실험을 못하겠더라고요. 모재가 끝이 나서 진짜 아끼었으면서 잘랐거든요. 종종종종종종종 잘랐는데 채 썰듯이 잘랐거든요. 근데 못 자르겠었어요. 제가 왜 이렇게 실험을 했냐면 면부화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우리 고속절단기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우리가 각관을 절단을 할 때요, 처음에 진입할 때는 힘이 굉장히 부쳐 보입니다. 아무리 좋은 고속절단기를 갖다 놔도 처음에 진입할 때는 힘을 굉장히 들어하다가 기계가 커팅을 했다? 아래쪽에 세로 방면은 진짜 무슨 무 썰듯이 우욱 썰려요. 그리고 마지막에 또 면부화가 걸린다? 오래 걸리죠.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. 왜냐면 본사에서 3T 앵글강으로 실험을 했을 때 2000컷을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2000컷을 자를 시간이 없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자르면 수명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부화를 걸어봤는데 200컷 이상은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장점이 생기는 거죠. 4인치 날은 열목컷만 자르고 날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지만 이 제품은 속도는 조금 느릴지언정 같은 날의 크기로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을 했던 모재가 2T, 2mm의 아연 각관임을 비교해 함석판은 절반도 안 되는 두께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. 살짝 거짓말 더해가지고 몇 달 동안 써도 날이 이게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래 쓸 것 같았습니다. 그러면 일반 금속밖에 자르지 못하냐? 아니요. 제가 실험을 했던 그 날로 스테인리스 스틸, 골드 스테인리스 스틸 정말 많이 잘리는 모재죠. 그 부분도 커팅을 해봤는데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스테인리스 스틸도 충분히 커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근데 요즘에 이 멀티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이아몬드 날이니까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콘크리트 절단은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. 그냥 이거는 인서트 그냥 짧게만 보여주세요. 그냥 웽 잘리는 것만 보여주고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. 잘 됩니다. 그것도 다 썼던 날로 200컷 이상 커팅했던 날로 실험해서 잘 됐었으니까 새 날로 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. 시작. 근데 이 날이 그만큼 오래오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크게 얘기하면 한 가지 특징 때문이에요. 그게 뭐냐면 홀입니다. 구멍이에요. 이렇게 제품을 보시게 되면 군데군데 구멍이 규칙적으로 뚫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홀이 그라인더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꼭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날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. 이 홀 부분이 열 배출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날이 열을 많이 받지 않아 변형이 적어
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123이라는 숫자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해요. 왜냐면 그라인더 날 갈아 끼우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.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커버를 떼고 안 되는데 커버를 떼고 5인치 날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죠. 날가는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. 그러면 이 제품 단점은 없냐? 있습니다. 홀이 기본적인 그라인더 홀과 맞지 않아요. 이 제품이 4인치와 5인치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거든요. 이 제품 가만히 보시면 중간에 홀이 굉장히 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홀이 20mm로 출시가 됐습니다. 국내 그라인더와는 상황이 맞지가 않죠. 15mm, 16mm를 쓰는 국내 그라인더와 호환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링 하나를 끼워주는데요. 일부러 부착된 상태로 보여드렸어요.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휙 버리고 왜 안 맞아?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붙어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고, 사용한 날을 보여드리게 되면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찰칵 끼워서 활용할 수 있게 출시가 되었는데 유격이 없습니다.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. 15mm, 보통 우리가 석재형 날이 15mm로 호환이 되잖아요.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지 사용할 수가 있다. 이 부분을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상 내용이 두서가 없어졌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글로벌쇼에서 출시한 가치메타라는 멀티날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.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5개를 나누기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. 다양한 정보를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하니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수량이 많이 없대. 몇 개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. 이게 출시를 하고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. 좋아서 그런 거겠죠.